있나 벤 31 이렇게 등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베스킨라빈스 이 음료수를 마셔보기 위해서인데요.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베스킨라빈스를 가게 되면 이 아이스크림을 항상 먹습니다. 이 베리베리 스트로베리를 제일 좋아하는데 제가 이거를 구매한 이유가 있어요. 과연 아이스크림하고 이 우유 과연 맛이 비슷할까? 라는 생각 때문에 구매를 해봤고요. 베스킨라빈스 우유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맛이 있어요.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맛이 있고요. 쿠키앤크림 민트초코가 있는데 솔직히 저는 민초파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민초파들이 계시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민초 먹으면 치약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또 민트차 같은 경우는 좋아합니다. 섞여있는 것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고요. 그 본연의 맛을 되게 좋아합니다.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아이스크림하고 맛이 비슷한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거두절미하고 바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딸기 우유인데? 그냥 딸기 우유 같아요. 서울 우유, 딸기 우유하고 맛이 똑같아요. 근데 조금 다르다고 한다면 불량식품 느낌의 딸기 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비슷합니다. 너무 비슷하고 좀 아이스크림하고 비슷한 줄도 알았는데 아이스크림하고는 너무 틀립니다. 아이스크림 생각하고 드시는 분들은 똑같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고 좀 실망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딸기 우유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 드신다고 한다면 드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기본 딸기 우유하고 차이를 두자면 불량식품 느낌의 맛은 살짝 더 납니다. 근데 그것도 미묘한 차이기 때문에 그냥 딸기 우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베리베리 스트로 우유는 먹지 않고요. 아이스크림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음료수나 아이스크림이 나왔다고 했을 경우에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상품을 많이들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어떠한 맛이 너무 맛있어서 그걸 아이스크림으로 만든다든지 아이스크림에 있는 것들을 음료수로 만든다든지 좀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꽤 있는데 저는 본연의 맛을 그대로 그 제품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맛이라고 생각이 해요. 당연히 비슷하게 날 수 있는 맛들도 있겠지만 그 맛을 제대로 내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원래 마시고 있는 딸기 우유를 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베리베리 스트로베리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마실랭이었습니다.